시부에서 뭐 배웠나요? 네, 시부에서 배우는 거 뭐, 뭐, 얘기하고, 하라고 하고, 알겠다고 대답하는 거 그렇죠. 뭐뭐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할 거예요. 오케이. 뭐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앉아라가 뭐예요? Sit down.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다음은 오케이. 자, 선생님 이건 봤을 때 스테드처럼 보이는데 스테드나 스티드지 시트 아니면 시트 소리가 소리가 아이고 이렇게 나지 않아요? 이렇게 나지 않나요? 시트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Sit down. 오케이. 뭐야 이상한 스테드는 무슨 스테드야? 응? Sit down.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it의 뜻은 뭐예요? 앉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down은 무슨 뜻이에요? 아래로, 어디로? 아래로. 앉으면 위로 앉아요? 아래로 앉아요? 그렇죠. 앉아라 하고 싶을 때는 sit down 해도 되지만 그냥 sit 이렇게 해도 돼요. 이래도 앉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시키고 이렇게 부탁할 때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뭐 하세요 라는 말이 되니까 앉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Sit down. 그랬더니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뒤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 상대방이 뭐 하라 그랬어요? Sit down 하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will은 무슨 뜻인가요? 이런 노모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will sit down 하면 뭐할 것이다? 앉을 것입니다. 앉을 것이다가 되겠죠. I는 나는 내가 이거죠. 제가 앉겠습니다. 앉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책을 펼치세요. 오픈 유어 북. 오픈 어떻게 했어요? E-N 그렇죠. 유어는 Y-O Y-O-U-R 오케이, 북은 B O K죠. 오픈 유어 북. 오케이, 그래서 오픈의 뜻은 뭐예요? 오픈은 열다 열다, 펼치다. 또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니까 뭐뭐 하세요. Your book은 너의 책을 펼쳐라. 그때 알겠어요라는 뜻으로. 오케이, 이렇게 쓸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써도 되고 I will 써도 돼요. 뭐. 결국 다말 듣겠다는 얘기죠. 시킨 대로 하겠다는 얘기고. I will 뒤에 생겼단 말. I will. I will을 해도 된다고. 오케이 하나, I will이나 똑같이. I will open my book이겠죠. 그래, 네 책을 펼쳐라. 그러면 저는 제 책을 펼치겠다. 그러지. 네 책을 펼치겠다. 야, 책 펼쳐. 그랬는데, 너의 책을 펼칠 겁니다. 이럽니까? 내 책을 펼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Open your book. Okay, I will open my book. 좋습니까? Okay, your book은 my book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네. 원래 이거 단어장 있잖아요. 네. 책에 있던 거 살짝 김원기가 거기에 말하는 거 있잖아요. 듣는 거 중에서 친구들이 막 말하는 거에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뭐라고? 새벽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발표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레이
그렇죠. Raise your hand, please. 좋습니다. 어떻게 raise 어떻게 쓰고? A F I. 레이즈 이렇게 쓰죠. 레이즈 그 다음에 뭐? Your hand 어떻게 써요? H-A-N-D. Okay, please 어떻게 써요? T-L-E-A. 오. S-E. 그러니까 그럼 레이즈가 무슨 뜻이에요? 레이즈가 둘 다 라는 뜻이겠죠. 무슨 시예요? 둘 다 들어라. Your hand. 너의 손을. 그리고 상대방에게 뭔가 명령하거나 부탁하는 말에 뭘 붙이면? Please를 붙이면 어떤 느낌이 든다? 공손한 느낌입니다. 손 들어! 이런 느낌하고 손 좀 들어주세요. 라는 느낌의 차이. Please가 들어갈 때하고 안 들어. Raise your hand! 손 들어! Raise your hand! 손 들어! Raise your hand, please. 손 좀 들어주세요. Please가 그런 느낌의 차이다. 됐습니다. 뭐, okay. 할 수도 있겠죠. Raise your hand, please. 그렇죠. 뭐, okay. 할 수도 있고요. 또? I will. 뒤에 생략된 말. I will. Raise my hand. 오, 하나를 가르쳐주는. 어, please까지 넣습니까? please는 너무 안 돼요. I will raise my hand. 손을 들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방 좀 내려놓으세요. 가방 내려주세요. 아래로 놔야 되니까 뭐 다운 들어가겠죠. 아, put down your bag. 그러면 가방 내려주세요.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오케이, 그럼 put down이 무슨 뜻이에요? Put down 내려놓다. 내려놓다. Put은 무슨 뜻이에요? Put은 놓다, 두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로 놓아라. Put down. Put 무슨 뜻이라고? 내려 두다 놓다. Put 놓다 두다. Put. 됐습니까? 네. Put down your bag. 네, 그랬더니 또 말 듣겠대요. I will. I will. Okay 해도 되고 I will. Put down. Put down my bag. 나의 가방을 내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put down my bag. 제가 put down your bag. Put down 기억이 잘 안 났네요. I put down my bag. 계속해서 일어서 주세요.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Stand 어떻게 쓰나요? S-T-E-A-D. 얘는 stand 같고요. Stand.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거죠. A가 A, A, A 어 중에서 A가 됐죠. Stand. E, A 아니고요. A입니다. Stand up, please. 안 되겠죠. Stand up, please. 이런. Stand up 반대말 뭐예요? Stand up 반대말. Sit down이죠. 오케이, 일어서라. Stand up. 앉아라. Sit down. 그러면 put down 반대말은 뭘까요? Put down. 그 put down 무슨 뜻이었어요? Put down. 그 raise. Raise your hand. Raise your hand. 둘 다. Raise, 놓다, put down, 앉다, sit down, 서다,
stand up. 서로 반대말에 하다 쓴거 눈치 못 챘어요? 눈치 못 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좀 닫아주세요. 클로즈 더 플리즈. Close the door, please. Okay, close 어떻게 쓰나요? C-L-O-C-E S-E고요. 그 다음에 더는? 더? 더? 아니, the door 할 차니까 더부터 써야 될 거 아니야. T-H-E door는? D-O-O-O 자, 그렇고요. 자, 일단 봤는데 시험 치고 봤는데요. sit down에 stead down이라는 STEAD라는 정체 모를 단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잘했어. 쓰기 많이 늘었어. 근데 뭐가 하나? 그다음에 이제 stand up에다가 sit up please 썼고요. 그다음에 뭐가 하나 보이냐면은 준호가 door를 이렇게 썼어. 무슨 병? 비디병. 아직도 비디병이 덜 나왔죠. 네? 빨리 나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쓰기 틀린 거 sit down, stand up. 그 다음에 이상한 거 door가 뭐야? door이지. 비디병. 알겠습니까? 근데 전보다 많이 향상됐어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